너 근데 오늘 친구들 만나면 뭐라 그럴 거야? 만나자마자? 야! 야! 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그러면 너 어디서 왔냐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세윤이가 나 분당에서 왔는데 이러면 뭐라 그럴 거야? 분당이면 난 일산에서 왔다 그래. 일산에서 왔다? 아니야 기다려봐. 이러지 말고 준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 베이비야 나는 일산에서 왔다. 이 베이비야? 야. 가져와 친구. 고양이나 어떻게 노랗게 만들었어? 왜? 뭐 자꾸 왜야? 왜? 비켜! 야, 너 대박 터지면 죽을 떠버리는. 학교야 학교? 여기? 아니 여기 준수네 집 앞인 것 같은데? 준수 왜 안 나오냐? 나와 인사해. 이모한테 인사해. 잘 있었어? 빨리 인사하고. 오늘 형아가 너 소개 친구들 소개시켜준대 준수야. 가자 수영장 가자. 네, 소개시켜줘. 오케이? 오케이. 수 있지? 천춘이 있으니까 괜찮아. 좀 어색해. 나도 본 지 오래됐다고 자기도 어색하대. 이래네 근데 금방 친해지잖아. 빨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애를 내가 맡기고 어디 가시는 느낌인데 지금. 어떻게 오래 계실 거죠? 아 오늘 오래 계실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영장이 애기 놀다가 야간 개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갔다. 이게 뭐야? 준수. 가요. 안 줄게요. 야. 안돼. 안돼 부서지면. 이게 뭔데? 수영복이에요. 왜냐? 언제 가? 가는 거야 이제 갈 거야? 바로 렛츠고 지금 수영장 가요. 내일 여행 같이 가는 건 알고 있지 진수야? 누구? 내일 여행 같이 가잖아 우리. 원숭이? 원숭이랑. 응? 아 원숭이. 여행 같이 놀러 가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오늘 수영장에서 조금 친해지라고. 후영아가 소개시켜 줄 거야. 후? 후가. 그렇지. 후영아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 왜 후라고 그래? 너 이름이 후니까. 아, 왜 후라고 지었어? 아, 미안해, 아니다. 그게 좋은 이름. 윤우야, 그게 임금님이란 뜻이야. 후, 제후 후자야, 너는. 임금님, 윤임금님. 제후 후. 멋있는 이름인데. 그래갖고 불만을 표현하면 안 되지, 아빠한테. 준수야, 너 근데 그 친구들 본 적 없는데 만나면 좀 어색할 것 같아? 어색이 뭐야? 어색, 일단. 시작됐네? 어색이 뭐냐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갑자기 얘기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좀 이런 거 있잖아. 아빠 삼촌 봐봐. 어색한 거 있잖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는 척 눈도 잘 못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좀 같이 있으면 약간 불편하고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 처음에 삼촌이랑 우리 다 같이 만났을 때도 되게 좀 이렇게 좀 말도 못 걸고 막 이랬잖아. 그런 거잖아. 그런 거야. 걔 말 잘 걸었는데? 그랬냐? 아빠 기억에는 말도 잘 못 걸고 그랬던 것 같은데, 준수. 아빠 옆에 딱 붙어 있고. 그치? 언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며칠? 며칠은 모르겠는데. 꽤 됐어. 한 2년쯤 됐어. 2년 좀 안 됐다. 2년이다, 야, 이렇게. 그래,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2년인데. 자, 우리 잘 지내보자, 오늘. 뭐 2년이야? 1년 전에도 만났는데. 너 근데 오늘 친구들 만나면 뭐라 그럴 거야, 만나자마자? 야! 야! 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그러면 너 어디서 왔냐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세윤이가
나 분당에서 왔는데 이러면 뭐라 그럴 거야? 분당이면 난 일산에서 왔다 그래. 일산에서 왔다? 아니야 기다려봐. 이러지 말고. 준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 베이비야 나는 일산에서 왔다. 이 베이비야? 야. 어? 자, 세윤이가 만약에 준수야 오늘 친하게 지내자 오늘 물놀이 같이 재밌게 하자 이렇게 먼저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 세윤이 수영 완전 잘해. 무슨 소리 하는 것 같아. 세윤이가 누구야? 있어 여자애 한 명 있어. 뭐야? 준수 죽지 않아. 억울해. 준수야 죽지 않았어. 살아 있어 아직 준수. 어디 있어? 말은 이렇게 해도 아마 친구들 만나면 잘해줄 거야. 와! 누구 온다? 조용히 안녕하세요! 쟤 세윤이야? 세윤이야! 찬영이야? 임찬영! 누구야? 찬영이, 찬영이. 야, 니네 오랜만에 만나서 좋냐? 누구야? 준수 아니야, 준수? 어? 인사해. 아, 인사해, 빨리. 안녕. 안녕. 난 임찬형이야, 임찬형. 그러니까 네가 형이구나. 아니, 아니. 형 아니야. 너 1학년이지. 응. 나도 1학년이야. 너는 너희 둘이 동갑이야. 동굴에서 울었어. 어? 동굴에서 울었어. 아, 근데. 아, 나도 근데. 다 여기 있다. 세훈아, 왜 뒷걸음질 쳐? 몰라요. 저절로 어? 돼요. 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뒷걸음질 쳐줘? 네. 왜? 호야, 호 이쪽으로 와봐. 일로, 이쪽으로. 찬영이 일로 와. 후영아 데리고 와. 후영아 데리고 와. 호, 오랜만. 준수야. 저기 있어요. 아유. 오늘 제가 뭐 들어가서 그랬겠어요. 준수야. 왜, 왜, 왜. 준수야. 삼촌, 삼촌 알아? 삼촌 알지? 기린 삼촌. 기린 삼촌. 이게 뭐 좋아한다는 뜻인가? 준수, 엄청나. 준수야. 에너지가. 삼촌 준수 잘 알아. 세훈이 왜 숨어 있어? 어? 아 싫어요. 세훈아, 찬영이도 얌전히. 세훈이 오랜만이네. 둥글 말고. 잘 있었어? 후영이. 네. 둥글 말고. 여기 일로 와봐, 형 일로 와봐. 그거 말하고. 얘 알아, 준수 알아? 아, 준수. 야, 니네 인사해. 난 여기. 알아, 많이 봤어. 니네 여덟 살 맞지? 여덟 살. 셋이 오늘. 셋이 친구야. 좋아요. 셋이 친구 올라와봐. 천영 올라와봐. 인사하자. 셋이 친구야. 안녕. 인사해. 자. 지금. 안녕. 세훈아, 싱크로나이즈 가르쳐줄 수 있어? 어. 이거, 아니에요. 말 안 했어. 이거? 준수 수영 잘해? 잘한대. 수영 잘해? 이거 하나 봤어? 이거 봤어? 엄청나.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 야, 야, 가서. 야, 가서 물에 가서 놀자, 그럼. 가자, 가자, 가자. 나도
누구한테? 나한테, 나한테! 어? 나한테! 어? 나한테! 찾아봐. 찾아서 아니면 돼. 어? 없어! 어디서? 서울은 어디야? 어디서? 전화를 해내는데. 아, 손으로 들어 안 들어가? 네, 야, 이건 이거 뭐 짜장 먹을 사람. 세훈이 먹어. 나 먹으면 안 돼. 얘들아, 얘들아. 먹자. 세훈아, 그럼 뭐 먹을래? 볶음밥. 볶음밥, 짜장밥. 볶음밥. 볶음밥. 세훈이 볶음밥, 윤우는? 어? 윤우는 뭐 먹을 거야? 사장님. 짜장면. 오케이. 그러면. 아, 짬뽕. 짬뽕, 오케이. 야. 그다음에. 짜장밥 하나. 내일 또 만날까? 응? 우리 내일 또 만날까? 볶음밥 뭐? 아까 그 볶음밥 하나? 내일 또 만날 건데 어차피 너희 둘이 지금 몇 개 했냐? 볶음밥이 요새 좀 종류가 여러 가지 그러면은 셋이서 다 띠가 같은 거네? 무슨 띠지? 아빠 황금돼지 띠! 황금돼지 띠! 너 어떻게 알았어요? 저 개띠! 개띠가 지금 여기서 제일 세. 아니 우리 아들이 개띠였구나. 개띠야. 우리 아들 개띠야. 우리 개띠야 원래. 우리 아들 개띠구나. 황금돼지 중에 지금 세윤이가 제일 누나네 그럼. 왜? 5월이잖아 5월 달. 5월? 응. 난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어딨어. 조수야 세윤이하고 찬영이 보니까 어때? 세훈이가 저요? 세훈. 근데 민규가 내일 여행 가면. 사실은 딸이 없어요. 말했어. 우리 엄마는 딸이 없어요. 딸 없어? 김민규. 나는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 오빠 있잖아, 후오빠. 그때 김민규. 아, 김민규 생겼으니까. 어, 너네 집 데려가. 깜짝이야, 김민규 할까요? 아, 나도야. 너도? 너 형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둘 다 우리 집으로 와. 아 괜찮네. 난 딸의 집으로. 넌 딸? 넌 딸? 동생이 아니고? 아니 벌써? 딸이 왜? 딸 누나? 너 밑에 동생? 여동생? 어 그럼 여동생, 우리 동생 데려가. 우리 동생 데려가줘. 우리 되겠네. 동생 너무 짜증나. 둘째 아니 막내? 막내 둘. 막내 둘? 둘다? 그래? 딸이 셋이야 저 지금. 네? 우리 제주 딸이고 응. 딸이야 딸 아빠 딸바보야? 딸바보가 뭔데? 세훈아? 아빠는 딸만 있어서 바보라고요. 딸만 있으면 바보가 아니 근데 되게 심오하다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 딸들을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니까 원래는 아빠가 밖에서는 되게 카리스마 있고 막 이런 분인데 딸들 앞에서는 그렇지 모든 걸 다 들어주고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딸 바보라고 하는 거야.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밖에서는 집에서 쎄? 쎄? 카메라 돌아가는 건 잘해줘? 그래? 카메라한테 잘 보이려고. 그럼 카메라 바보인데? 우리 아빠는 안 놀아. 그래야지. 우리 아빠는 안 놀아줘. 안 놀아줘? 야, 아빠 잘 놀아주잖아. 아빠 뭐해 그럼 집에 있을 때? 아빠 잘 놀아주지 않아? 뉴스 봐 그냥. 뉴스가? 한 야, 아빠 뉴스도 봐? 아빠 뉴스 안 볼 텐데.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 TV를 봐. 우리 아빠도 그래. 이렇게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자.